팥칼국수 우리 엄마의 손맛. 팥칼국수 맛집을 들렸는데 부평 세림병원 뒤에 김간의 칼국수라는 집이 있습니다. 부부께서 하시는 오래된 집인데요. 부평 칼국수 맛집으로 저는 팥칼국수를 먹었지만 바지락 칼국수를 드시면 바지락을 굉장히 많이 넣어주는 네? 설탕이요? 그런 집이고요. 제가 네. 오랫동안 단골로 이 집을 방문해서 많이 먹었었는데 네, 오늘 일이 있어서 지나가다가 그 팥칼국수를 제가 좋아하거든요. 칼국수와 옹신이 굉장히 좋아하는데 그 맛을 잊을 수가 없어서 엄청 맛있게 방문해서 일부러 시켜서 먹었습니다. 양을 굉장히 많이 주셨는데 국물 하나도 남기지 않고 제가 완전히 싹쓸이를 다 했습니다. 정말 오래된 그 정겨운 두 분의 목사님 부부신데 오늘 너무 오랜만에 뵀는데도 정말 늘 뵌 것처럼 정겹고 따뜻한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특히 팥칼국수는 또 설탕을 넣어서 먹는 게 맛이 있죠. 우리 엄마가 어려서부터 팥칼국수를 꼭 해주셨는데 제가 시골에 내려갈 때마다 팥칼국수는 꼭 한 번 이상씩 먹고 왔습니다. 그 정도로 엄마가 늘 해주던 그 맛이에요. 그 맛하고 비슷하게 맛을 내는 그 집인데 아마 전국에서 이 집만큼 칼국수를 맛있게 한 집은 못 본 것 같아요. 정말 맛있게 잘 먹고 왔고요. 겉절이 김치 또한 이 집의 일품이고요. 열무김치 최고입니다.